서울교회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는 초창기부터 헌금의 60% 이상을 교회 밖에서 남을 위해 쓴다고 밝혔습니다.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려면 60%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60%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된다. 그것은 우리의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. 뭐 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발달장애인 대학을 꼭 세워야 된다. 없는 자들,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. 또 우리 목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에 돈 모일 시간이 없다는 얘기. 우리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뤄왔던 외부에 정말 교회에게 쌓아놓기만 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로 교회에서 돈을 굉장히 인색했어요. 내부에서.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게 학생들이 뭐 연필 흘려놓고 간 거, 뭐 볼펜 흘려놓고 간 거 쭉 모아놨다가 안 찾아가면 제가 그거 그냥 필기도구로 쓰고 그래요. 지우개 떨어진 거 주워서 쓰고. 지금 21세기인데 그래요? 아껴야죠. 물론 물자 아껴야죠. 저희도. 이종윤 목사는 선교 등 남을 위해 헌금의 60% 이상을 쓴다고 밝혔습니다. 사실일까요? 박노철 목사 측이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거친 헌금은 총 302억 원. 이 가운데 선교 및 구제비로 쓴 돈은 약 51억 원. 평균 17%에 불과했습니다. 통계를 내보니까 15% 내지 20%가 국내 전도, 그다음에 해외 선교를 통해서 썼더라고요. 15 내지 20%. 그 한 해예요? 아니면 평균적으로? 평균적으로. 60 내지 70%를 우리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쓴다라고 간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 내지 20%밖에 안 된다. 결산의 60에서 70%가 대외로 쓰인 거는 목사님 계신 동안에는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입니까?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? 계신 동안이 아니라 2010년도에 예. 내가 은퇴를 했어요. 네. 은퇴하던 해에 내가 보고를 받기를 금년도에 2010년도 네. 내 은퇴하던 그 해에는 72.4%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 제가 놀랐어요.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15%에서 20% 나가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했거든. 예. 근데 72.4%를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봤다고요. 그럼 2010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군요. 그게 그 이전에는 좀 어려우셨고요. 그 이전에는 어렵지요. 그냥 우리가 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철철매다가 내가 그때까지도 빚을 다 못 갚았을 때예요.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서울교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. 10년 동안 모은 헌금 총액이 약 302억 원. 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약 115억 원입니다. 잔액 115억 원의 사용처가 서류상에 확인되지 않습니다. 총 헌금에서 여러 선교 활동비라든지 재반 경비를 제한 나머지 차액, 그 헌금 차액 혹은 경상 차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통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. 혹은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다른 회계로 전용되지 않는 이상은.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돈이 남아 있는 흔적이 없습니다. 이종윤 목사 측은 교회를 짓는데 그 돈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. 건축 기금이 넘어갔다는 거 있죠. 2002년도. 이게 사실은 건축 기금이라고 해놔서 이런데 건축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. 예, 건축 이월 현장으로 이월시킨 거예요. 결국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모은 헌금을 교회를 짓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.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서울교회. 금싸라기 땅에 세운 거대한 교회에 신도들의 불신과 갈등만 남은 이유입니다. 교회의 재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됩니다. 그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냐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. 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철저히 투명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재정을 매달 상세히 보고를 했어요.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교회, 즉 제대로 된 교회의 시금석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서울교회 신도들은 지금도 주일마다 정성껏 마련한 헌금을 재단에 바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교회 내부의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